지금 안 계십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면. 예? 아이, 상무님이 오늘 저희 회사로 수정 아이디어 갖고 오신다고 했는데. 아, 그거 유 팀장님이 대신 가실 겁니다. 아, 저희 사정 혼이 다 하시는 분은 상무님 뿐인데요. 상무님이 오셔야죠. 상무님 언제 오세요? 공장에서 물량 컨펌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상무님 결재가 필요한데요. 아, 전화 나한테 돌려. 네. 네, 유일한 팀장입니다. 예, 상무님이요. 지금 대기 발령 중이셔가지고요. 제가 지금 저... 아, 잠깐만요. 근데 이거 내가 결재하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죠. 아, 미치겠네. 아니, 공장마다 다니면서 혼자 일일이 다 확인하고 다녔던 거야, 상무님은? 이거 올라온 거랑 또 다른데? 패션연구소 이차림입니다. 상무님 대기 발령 중이십니다. 룩북 촬영 스케줄 잡혔는데 의상 최종 확인하고 모델 확정시켜달래요. 기다리겠답니다. 어떡해요. 아, 원단 업체 미팅 어떡할까요? 원단 쪽은 난 모르지. 네,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 니트요? 니트는 상무님 관할인데 상무님 핸드폰 안 받아요? 니트는 내 담당 아닌데. 아, 왜 이럴 때 사고를 쳐가지고, 어? 아니, 이 많은 일들을 지금 나보고 임시로 하라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돼? 아, 미치겠네, 진짜. 그냥 상무님한테 우리 살짝 물어볼까? 우리 점심 안 먹어요, 팀장님. 아, 밥 먹을 시간이 지금 어딨어? 상무님 빠져가도 이번 시즌 지금 빵꾸나게 생겼는데. 아, 혼자서 무슨 일을 다 하고 다닌 거야, 지금. 회사는 뭐 하고 지금.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 아, 우리끼리 뭐 어쩌라는 거야. 니트.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 뭐? 니트는 계속해서 상무님이 퇴장했는데 이주미 니트를 알아? 욕심만 많아가지고. 미친다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복귀를 시켜주든지 후임을 주든지 빨리빨리 결정을 해줘야지. 어? 김디디, 우리 상무님 자리에 비슷한 능력자 보내달라고 인사까지 다 징징대자.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아, 오나와 씨 지금 어디 가? 상무님 새도 계속 전화 온다고요. 이다림이 잘못 1. 입이 너무 무거움 2. 입을 꼬맸어 3. 공사 구분을 너무 잘함 4. 의리가 없음 5. 말귀를 못 알아들음 6. 생각해보니 공사 구분을 제대로 못함. 나는 예외인 걸 모름. 7. 상무님, 김밥 먹을래요? 같이 먹어요. 사온 거야? 집에서 싸운 거예요. 놔주려고? 에? 네. 진짜지? 거짓말이라도 하자 좀. 너 진짜 이 남자한테 미안하잖아. 저 김밥 잘 싸요. 여기서? 구내식당 가서 먹어요. 거기 직원들 다 쳐다볼 텐데? 좀 그런가? 입이서도 나랑 동급 직급당해. 같이 따당할지도 몰라. 게시판 뜬 내용 캡처 뜬 거 봤어? 비서실장님이 안 보여주던데요. 당사자인 나도 못 봤어. 못 본 사람 회사에 입이서랑 나뿐일 거야. 나랑 어울리면 안 돼. 바보. 회사 생활을 뭘 알아야지. 7. 회사 생활을 잘... 왜? 대기 발령 주제에 나 가르치는 거예요? 어. 그럼 저기서 먹어요, 같이. 같이? 왜 하나뿐이야, 이비서? 저는 안 먹어도 됩니다, 상무님. 내 것만 싸온 거야? 네. 요리 잘해? 아니요.
주관 안 보였는데 요리를 잘할 리가 있나요? 나 때문에 그럼 김밥 싸는 거 공부한 거야? 죄송해서요. 이거 가지고는 용서 안 돼. 압니다. 용서 받으려고 애쓴다. 용서 안 해주셔도 됩니다, 상무님. 어린 반푼 수 없어, 이거 가지고는. 아, 물 갖다 드려요? 아니, 그냥 옆에 있어. 여기서 먹는데, 응? 혼자면 더 차량이야. 알죠? 저도 여기서 취업은 안 되고 녹즙 배달할 때 혼자 몰래 눈물 어린 빵이랑 먹어봤잖아요. 아, 태웅 오빠도 힘들어해요. 그 자식들 좀 꺼내지 마. 재해. 뉴욕 갔었대요, 친엄마 만나러. 오빠도 힘든 시간 보내고 있으니까 너무 혼자만 힘들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상무님. 사태형한테도 김밥 가져다 줬어? 아니요. 됐어, 그럼. 아니, 꼭꼭 씹어드세요. 태형 오빠한테는 김밥 안 갖다 줬으니까 체하는 거 아니죠? 어제부터 한 끼도 못 먹었어. 싸우길 잘했네. 천천히 드세요, 상무님. 응. 어,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 먹어봐. 혼자 먹으니까 그렇잖아. 아, 싫어? 아, 이 목소리 만들어야 돼. 시간 딸린다. 하나 더 먹어봐. 아. 잘 먹네. 아기새야, 아기새.